XSFM입니다. PODERA 강하지 않은 산뜻한 신맛 뒤에 달콤한 향미. 더치 엘살바도르 SHB를 더 맛있게 즐기는 방법. 가장 빠른, 가장 깊은 아르케 더치 커피. 오늘의 첫 번째 사연은요. 아, 이거 왜 안 해? 뭐 해야 돼요? 그게 사연이에요. 너무 짧아서 후기처럼 보이는데 네. 사연이에요. 아, 그렇군요. 네. 오늘의 첫 번째 사연은 그 생활 정보로 시작을 할게요. 네. 네. 우땡목 씨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유형 님. 우땡목이라고 합니다. 1화부터 지금까지 매회 빠짐없이 인트로 음악에 깜짝깜짝 놀라면서 잘 듣고 있습니다. 자, 저의 그 발언에 분기가 생깁니다. 제가 지금 말을 어떻게 할까? 1번. 오X를 놀린다. 야, 이 바보야. 몇 번, 200번을 넘게도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근데, 2번. 제가 반성해야 될 수도 있죠. 볼륨 조절이 안 됐나?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우땡목 씨 고맙습니다. 우땡목 네. 씨의 사연입니다. 네. 요파 씨에서 들었던 보이스피싱 사연이랑 똑같은 내용의 보이스피싱을 받았어요. 간택당한 듯한 어떤 기쁨이 느껴집니다. 기분 좋았겠군요. 서울중앙지검이란 말을 듣는 순간, 와, 이건 사형감이구나. 나에게도 이런 행운이 뭐 이런 거죠, 지금? 근데 사실 보이스피싱이란 게 진짜 나쁜 사람들인데, 이게, 왜냐면 특히 시니어들에게는, 어르신들에게는 굉장히 피해가 큰 부분이고 한데, 네. 이건 이제 우리가 핸들링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웃으면서 소비할 수 있는 거긴 하지만. 맞아요. 사실 엄밀히 말해서 굉장히 사회 악인데. 아무튼, 우땡목 씨는 사회 악이라기보다 행운으로 지금 느끼고 그렇죠. 있습니다. 마치 그. 행운의 전화 같은 느낌인 거죠? 페이스북을 통해서 그, 안토니오 구테스 유엔 사무총장을 만나신 분처럼. 네. 아무튼, 저희의 기조는 보이스피싱을 우습게 소비하고 싶진 않습니다만. 네. 네. 아무튼, 이분께서는, 이건 사형감인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 바로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누르셨어요? 가장 앞부분은 조금, 잘렸지만, 대부분의 내용은 다 맞네요. 흐흐. 녹음 파일을 보내주셨어요. 생활정보 팟캐스트 요파 씨를 듣지 않았다면 긴장하면서 전화했을 것 같아요. 아, 각종 재미없는 컨텐츠를 만들면서 돈을 날리고 있는 지자체의 홍보실 직원 여러분, 요파 씨가 생활정보의 왕이다. 우리한테 연락하세요. 네. 네. 늘 챙겨 들으세요. 목소리도 중저음에 좋은 목소리라 자칫 실례할 뻔 했어요. 아, 이거 뭐, 검사들은 목소리도 좋아야 되는 건가요? 검사하기 네. 힘들어서 어디 원. 혹시라도 싸가지 없이 대하면 보복당할까봐 정해진 레퍼토리 끝까지 따라가 버렸네요. 일부러 녹음하려고 안 끄는 것도 있고요. 녹음 파일 첨부할게요. 네, 네. 녹음 내용 중 일부분을 들어보시고 UMC가 편집한 편집본. 네, 이런 데에 혹해보신 적이 있다면 이제부터 반성하고 네, 노련하게 사셔야겠다. 네, 들어보시죠. 이상민 수사관입니다. 네. 우선 그리고 본인 확인할게요. 지금 혹시 98생 맞으신가요? 네. 또 누군지는 알아요, 또. 네, 본인 혹시 전라도 광주 출신의 37세 남성 박준호 씨라고 알고 계신가요? 아니요. 아, 우땡목 씨 너무 티나는 것 같은데. 지금 저쪽에서도 아니요 하는 순간, 아, 이 새끼 녹음하고 있구나. 평온을 놓치지 않고 있죠. 아니요. 그리고, 아니, 공무원인데, 전라도 광주라는 말을 어떻게 써요? 그쵸, 전라도 여기서 광주. 이미 지금 들통은 났습니다. 네, 좀 더 보죠. 얼마 전 저희 직원으로 주범인 박준호의 공범 8명을 검거했습니다. 네. 네, 근데 검거 당시 압수수색 중에 대량 대포통장과 신문책 복사본이 발견되었는데, 그 중에 지금 혹시 본인 명의로 개설이 된 제일은행과 신진권 계좌가 발견돼서 연락드린 거예요. 네. 네, 저희가 조사해본 결과 2019년 5월 17일 금요일 날 경기도 광명시에서 발급된 계좌였는데, 이거 본인께서 발급받으신 거 맞으신가요? 아니요. 그럼 계좌 개설된 전에 모르겠었나요? 네. 지금 죄송한데 현재 통화하고 계신 장소가 어디신가요? 집이요. 자택이시고요? 네. 자택에 지금 혼자 계신 거예요? 네. 네. 본인의 정보가 제 상자가 된 경우도 있으니 지금처럼 조용하고 해서 통화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 그리고 제가 이제 뭐 녹취 질문 드리면 예, 아니요 이렇게 간단하게만 진술해 주면 되세요. 네. 본인은 현재 어떤 직종에 종사 중이신가요? 지금 직업이 무엇인가요? 직업 없어요. 네, 무직이시고요. 네. 네, 지금부터 본인이 사시면서 현재까지 본인 의도하에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개설하신 금융권을 진술해 줘야 되시는데 제가 이렇게 여쭤본 이유가 저희가 조사를 했을 때 본인이 개설한 게 아닌 다른 금융권이 발견될 경우에는 그 금융권의 계좌는 범죄자가 개설한 걸 판결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우목 씨에게 본인의 금융권에 대해서 진술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본인이 직접적으로 본인 의도하에 은행권에서 금융권 은행 계좌를 만드신 것만 말씀해 주세요. 상호명만 말씀해 주세요. 예를 들어 뭐 국민은행이 있으시면 국민은행에는 뭐 통장의 무리가 있습니다. 뭐 주택청약, 뭐 적금 용도, 입출금 용도 이런 식으로 용도를 개설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 개 만들어서 뭐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개설한 통장이 많아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본인이 알고 계신 거 최근 뭐 6개월 동안 사용 안 했지 휴먼 계좌 빼고 다 말씀해 주시면 되세요. 제가 직접 방문해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시면 소환 조사에 응해 주시고요. 자택으로 소환장을 발부해 드릴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우땡목 씨랑 이 전화를 건 이 나쁜 네. 새끼랑 네. 나이든 비슷한 것 같아요. 가능합니다. 아, 네, 그럼요, 그럼요. 말투 어미의 그 뭐라고 하죠? 그 스타일이 네. 동연령대처럼 느껴진다. 가능하다. 네. 저를 그렇게 보입니다. 네. 친구끼리 대화하는 느낌이 좀 듭니다. 네. 동년배의 말투죠. 내 동년배 다 이런 말투 쓴다. 여기 우땡목 씨가 그 TK 어느 지역에 사시는데 그 말투인 것 같기도 해요. 또 네. 비슷한 동네 친구일 수 동년배일 수 있어요. 네. 아 저희가 이제 뭐 예, 말씀드렸다시피 실제로 피해자가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네. 저희들은 뭐 예방 차원이죠. 예방 네, 차원. 예방 차원에서 정말로 왜냐하면 우땡목 씨가 되게 좋은 방법을 많이 채택하신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똑똑하네요. 막 마지막에 제가 직접 방문해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준비되지 않으면은 아무리 장난을 갖고 그렇죠. 있지만 좀 헷갈릴 것 같아요. 그렇죠. 실제로 우땡목 씨가 되게 여유 있으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건 사연이다라고 생각한 지 되게 오래됐고 어떻게 해야 사연으로 승화시킬지를 계속 강구하다가 이미지 트레이닝을 엄청 한 거죠. 시뮬레이션을 내게 전화가 온다면 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이제 자기 잠들기 전에 발가락 꼼질거리면서 약간 시뮬레이션을 우땡목 씨의 이때 마음은 눈이 거지. 온다고 연락을 다 주시고 이런 마음 반가워라. 왜냐면 진짜 이게 그 간파했다고 생각하고 들으면은. 근데 마무리가 진짜 좋네요. 네. 여러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냥 뭐 잠깐 즐기다가 마무리하고 싶을 때 제가 지금 옆에 누가 왔으니까 혹은 뭐 하면서 직접 방문해서 말씀드리겠다로 마무리하면 소환장도 발부받고 좋네요. 네. 금방 굉장히 깔끔하게 전화를 그쪽에서 끝내요. 소환장 네. 발부해주면. 네. 네. 몇 가지 흔적들이 있거든요. 들어보시면은 일단은 혼자 조용히 전화를 받아라. 그러게. 라고 하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을 해요. 사시면서 금융권에 만든 계좌 정보를. 야 시간 범위 설정이 멋져요. 사시면서. 그래서 생각해 봅니다. 우땡목 씨는 살면서. 주마등이라는 단어라는 것이 꼭 죽을 때만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이스피싱을 받을 때도 주마등처럼 여러분의 계좌들이 주마등처럼 네, 스쳐 지나갑니다. 그리고 또 힌트 없나? 아, 그리고 제1은행이 제1은행이었던 적이 벌써 언제입니까? 저 방금 진짜로 사시면서 일 때 혼자 생각했다니까. 나 어렸을 때 친구들하고
친구 3명에서 폐지를 모아서, 우리 동네 폐지 수집하는 데가 있었어요. 사주는 데가. 아이들이 많이 했어요, 네. 우리 어릴 때는. 그래서 그 3명이 모아서 하나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했어요. 그래서 뭐, 수제민도끼 냈거든요. 예, 예, 예. 사시면서 계좌에서, 그때 계좌가 생각났어요, 방금. 주마등처럼. 그걸 생각한다고 또.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느낌이 안 좋은데도, 생각하라는 대로 생각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SC은행도 아니고, SC제일은행도 아니고, 제일은행이랬습니다. 그 제일은행 로고 아세요? 안승준 군 이거? 알죠, 알죠. 이거 마지막으로 본 지가 언제야? 20년 됐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서, 저희 옛 동네 그 사거리에 있거든요. 아, 맞다. 나도 제일은행일 때 만들었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얼마든. 조심하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근데 그래서 이게, 자기 계좌를 다 밝히면은 계좌를 결국에는 끝까지 분기가 있죠. 따내는 거예요. 마인드맵이 있죠. 거기까지 넘어오면 계좌번호를 불러달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거기까지 넘어올 수 있는 사람이면 계좌번호를 불러달라고 했을 때 더 넘어올 확률 뭐 몇 퍼센트 정도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거나. 자, 그럼 이게 끝이 계좌번호를 불러주면 이 사람들이 그거를 그 비밀번호까지 결국 알아내서 털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굉장히 뻔뻔한 그 목표를 갖고 있긴 하군요. 인공지능을 이용하거나 뭐 이런 그런 해킹의 방법이 아니라 그냥 진짜 진술을 받아내서 다 털어가는 거군요. 그 보이스 피싱 컴퓨터를 이용한 해킹이 아니구나. 네, 범죄의 철학은 뭐냐면은 사람을 데리고 치는 사기잖아요. 퍼센티지 장사인 거예요. 그렇죠. 100명에서 만 명 중에 한 명이다. 라고 하면 사업 못해요. 1000명 중에 한 명이다. 해도 되는 사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분들에게 청취자 여러분, 요파 씨를 전파해 주시고. 네. 네. 우땡목 씨는, 기왕에 직업도 없는 판에, 시간을 쓰신 보람이 있겠다. 네. 선물을 받아가시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사연이었고요.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싱어송라이터 안승준 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에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 XSFM입니다. P-O-D-E-R A